네, 2023년 4월 24일 유회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회상의 신통할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회상의 신통할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주말 내내 안녕하셨습니까? 네, 4월도 벌써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미국 방문길에 나서는 날로 본인은 몹시 기분이 업되는 날이겠지만 국민들은 일주일 내내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걱정이 많아질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유회상의 신통할은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분 좋게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 오늘 이렇게 태블릿 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좀 더 해가면서 해볼까 싶어서 우리 매일 아침에 빠짐없이 들어오시는 신이님, 젠젠님, 뭐 오늘 또 하하호호님도 계시고 제로지TV님도 계시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고 갖다 놨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뭐 글을 올려주시는 거에 따라서 또 대응도 하고 말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영애 씨, 서리꽃 씨. 반갑습니다. 그럼 신통할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기상청 날씨예보에 따르면 월요일 전국이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고 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자그마치 15도 내외로 벌어지는 것도 있어서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다행히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충남, 광주, 전북 지역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좀 전해드리는 거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4월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아침 일찌감치 출근길에 나서신 분이나 출근 준비로 이 방송을 음성으로만 듣고 계신 분이나 아직 이불 속에 계시면서 유회상의 신토를 듣기 위해 깨어 있으신 분이나 유회상의 신통알이 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24일 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뉴스는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엮어놓던 단신들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도움받았다. 우크라이나 언급하면서 6.25 전쟁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주긴 했던 것 같아요. 그 6.25 때 소비에트 연방으로 북한에 도움을 줬지요. 자, 한반도 전쟁에 북이든 남이든 도움받은 건 사실이다 이건가요? 자, 이 양반도 점점 태용호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반출 포탄의 정체는 전쟁 비축탄으로 안보 공백에 우려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던데 들통날 때까지 감추는 게 버릇이든 모양입니다. 그래봐야 다 적립금으로 적립된다는 거. 자,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심장 파고들 영어 연습, 맹연습 할 말은 한다고 했답니다. 근데 과연 이 영어 맹연습이 그 연설 내용을 맹연습하는 걸까요? 영어 발음을 맹연습하는 걸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연설할 때 앞에 있는 프롬프트는 한글로 적힌 영어일까요? 진짜 영어일까요? 살짝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정광훈의 힘으로 당명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은 어려울 때마다 믿고 의지할 무속인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참 힘이 돼서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겨냥해 평범한 국민은 몇만 원만 받아도 구속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까라는 특수활동비 좀 까라 이 말입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그거야말로 세금 도둑놈 아니겠습니까? 범죄자 아니냐 이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이재명 공부 좀 해라 주 69시간 문재인 때 이미 만든 제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 제도 가지고 왜 이 난리를 폈냐고요. 제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윤석열한테 가서 공부 좀 하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이미자 씨. 자, 다음입니다. 윤석열 멘토 심평 씨가 윤석열 정부 탈탈 털어도 깨끗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체 어디를 뭘 탈탈 털었다는 건지는 대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탈탈 털어나 보게 특검 가자 이겁니다. 심평님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자, 백악관이 국빈 만찬을 위해 한국계 스타 셰프를 특별 초청했다고 합니다. 자, 뭘 먹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 반도체 다 털어주고 기껏 MOU 몇 장 이렇게 사인 받아봐가지고는 외교 성과다 몇백억 뭐 유치했다 이렇게 자랑질하지 않을까 저는 뭐 예상해 봅니다. 다음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몽땅 퍼주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몽땅 퍼주나 못해 혹시 파병이나 한다고 할까 겁나지 않습니까? 예.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맞춰 현지에서 대대적 반 윤석열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격이 이토록 망가진 게 아마 전두환 이후 처음 아닌가 싶어요. 자, 일은 잘했다는 전두환이랑 비교해줬으니까 기분 나쁘진 않겠죠. 네. 다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공사 막바지 7월 이후 방류할 듯 하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이 반쯤 채우는 물컵에 기어코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는 모양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가 마셔라 오염수.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5박 7일 국빈 방미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한국식 핵 공유 등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의 핵심 의제를 가지고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중국, 러시아는 적으로 돌리고 일본, 미국에 올인하는 모양인데 이러다 한 방에 싹 다 날리면 참 낭패지요. 네, 심히 걱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를 외신 인터뷰로 인해 이곳으로 인해 생긴 대통령 리스크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피해자 인권과 직결된 외교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독선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패를 미리 내보여 협상력을 소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멧돼지가 지나간 고구마밭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다는데요. 참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멧돼지가 유해 동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견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광훈에게 도움 요청은 사실이다. 이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즉시 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전 목사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자, 용산은 천공님 계시고요.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님 계시고요. 자,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걸 자랑해 말어. 참.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살인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 살인 수출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도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그런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아닐까요? 참, 그러면 뭐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걸 참 속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중국 러시아 반발에 여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에 반발하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은 중국과 원팀인가 이렇게 비판했고요. 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중국과 원팀이면 국민의힘은 뭐 미국 1중대, 일본 2중대 하고 싶어서 이 난리인 모양입니다. 하긴 뭐 그래도 좋다고 지금 조공 외교 다니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직회부 카드에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묶인 법안을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직회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의 요구 등으로 막으면서 여야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은 없고 법사위는 장악하고 앉아서 무조건 거부만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참 법사위는 왜 넘겨줘가지고 참 거기서 욕먹고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욕은 사서 먹는지 참 이거 참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손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모두 내 책임.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나라를 책임진다고 정치하시는 분들, 국민들은 이런 일로 책임지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아 합니다. 이제는 좀 아실 때쯤 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평가는 무능력, 무책임.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학 교수와 정책기관 연구원 등 국책정책에 관여하는 전문가 2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82.8%가 윤석열 정부는 국정수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취임 초기에는 무속, 무식, 무능에서 이제는 무개념, 무능력, 무대포 그리고 무책임 이렇게 세 글자자로 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능력이 이 두 글자짜리에서 세 글자자로 늘어난 모양인데 다음에는 네 글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무한 반복 이러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 검사 공천설에 국민의힘 신경전 벌써 시작.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벌써 공천을 둘러싼 신경전이 감지됩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검사 공천설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의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육사가 대빵이었죠. 윤석열 시대엔 검사가 대빵입니다. 이러면 군부 독재, 검찰 독재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자, 내 말 맞죠? 다음 소식입니다.
안철수 민심 나빠, 이대로면 내년 총선 참패라고 했다는 열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민심이 상당히 나쁘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현 의석수조차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큰 걱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출마를 희망한다는 관측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단했습니다. 참 안철수가 아직 국민의힘에 있었는지 전 몰랐습니다. 우리 안철수 씨,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안철수하고 있는 이 순진함이 또 있을 줄이야. 아니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 먹어봤으면 알 텐데 아직도 그 맛을 모르나 모릅니다. 자, 참 걱정이에요. 자, 오늘도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헌법소원 제기가 11번째 소식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윤석열 정권의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윤석열 정권이 재판 청구권, 사적 자치권, 인격 발현권 등을 침해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헌법수호 노래 부르면서 대법원 판결 헌법 무시한 사람이 참 본인인지를 모르나 봅니다. 콕 집어 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건지 그래도 우리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여론조사 규제 윤심 법안 선관위가 제동.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여권에서 여론조사 난립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과잉 규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뭐 선관위 직원들 세워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서 이런 대접 안 받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뭐든지 대로 주면 말로 받는다는 건 만고의 진리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톨릭대 교수 절반 초유의 시국선언이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카톨릭대 교수 절반가량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선언에 카톨릭대 교수들이 절반이나 동참한 것은 사상 초유라고 가톨릭대 교수협의회는 밝혔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점점 더 귀를 닫고 있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스카이에서 학생이든 교수든 뭐 시국선언하고 집회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들어보질 못한 것 같은데 이 조국 장관 때랑 학생이나 교수들이 싹 다 바뀌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한국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14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에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참, 대체 일본에 가서 덩치값도 못하고 이렇게 호구 잡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엄마 오므라이스 먹고 이 정도면 미국 가서 고기 몇 점 얻어먹고 뭘 주고 올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희토류 무기화 나서면 전기차 생산 멈춘다가 15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자석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경우 전기차, 2차 전지 등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단절은 우리에게도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체 윤석열은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미국이나 믿고 지저대는 똥개 취급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이것도 걱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 4일제 시험에 사직서 찍고 정년 꿈꾼다.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세브란스 병원의 주 4일제 시범 사업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사직을 고민하던 모 간호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4일제를 경험하고 정년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MZ세대는 토요일도 오전까지 그 근무했다는 전설의 반공일 이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반만 공휴일이다 그래서 반공일이라고 했는데요. 뭐 저보고 꼰대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반공일 없애고 주 5일째 근무한다고 했을 때 뭐 나라가 파탄 난다, 경제가 무너진다 막 생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절대 절단 안 나고 나라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주 4일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폭 피해 표예림 씨 극단적 선택 시도가 17번째 소식입니다. 학창시절 12년간 학폭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표예림 씨가 2차 가해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표혜림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고 뭐 온라인에서 뭘 내려라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얼마 전 종영한 그 성황리에 종영한 드라마 모범 택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죽하면 드라마가 현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8번째 소식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이렇게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단속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점과 벌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6만 원인가 그렇고요. 벌칙금이 뭐 15점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시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면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섰다가 우회전한다. 그리고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내려가 있거나 건너고 있다. 다 건널 때까지 멈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 쉽지요? 빨간불일 때는 섰다 간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아이는 줄 서지 않고 프리패스가 19번째 소식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고민 중인 일본 정부가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 들어갈 때 줄을 서지 않고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 우리 요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놀이동산 가면 추가 요금만 내면 프리패스 이렇게 한다지요? 저는 그거 돈으로 쇠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훨씬 보기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거는 꼭 일본 거라고 해도 좋은 제도면 한 번쯤 고민하고 따라해 볼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지막 소식은 항상 먹는 소식이 오더라고요. 소주에 설탕 대신 소금 넣었더니 판매 폭주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제로슈거 열풍이 불면서 주류에도 인공 감미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무설탕 제품 출시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금을 넣어 쓴맛을 중화하면서 당도 없애는 등 색다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크 하는 쓴맛이 나야 제맛 아닌가 싶은데요. 하긴 정말
쓴맛을 단단히 보여주고 싶은 인간들이 따로 있긴 합니다.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 회장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지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외유 때마다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이은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고기압과 저기압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유 회장의 오늘 정치 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는 알렉산드리아 피네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변함없고 지루하기만 한 피곤한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새롭고 흥미로운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대가를 바라고 부지런할 필요까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대가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4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 유영아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오후 3시 세상 속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분주한 출국길 아침 7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유상의 신통할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월요병 운운하는 월요일이지만 저 유상의 신통할이 여러분을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하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유상의 신통할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뿌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번씩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